반갑습니다. 정행 6단의 박인종입니다. 저희 오늘 신앙송인당 제목은 꿈만 같습니다 입니다. 정산 종사께서는 곤도편 4장에서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굳굳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기 59년 부산 영도교당에서 학생회 때 형님의 연원으로 입교를 하였고 영동교당, 현재는 역산교당입니다만은 청년회장으로 교구 청년회 연합회 활동도 하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교당에 소홀해졌지만 가끔은 교당에 나가고 싶어서 신청교당, 목동교당에도 갔었지만 다들 소 닭보듯이 하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교당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서초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하루는 금타운 김광인 교무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왜 교당에 안 나가느냐고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 다음날 종산 김성원님의 손에 이끌려 원기 92년 4월 15일에 강남교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사님의 많은 도움으로 저는 교당에 잘 다닐 수 있었지만 다른 교당들과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5월에 원 코러스와 함께 경사님의 총우 20군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함께 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마치 신선들이 논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분들을 닮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교당을 방문할 때마다 아쉽고 서운했던 것을 한번 실천해보자고 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해 6월부터 일요법회 때마다 일정 입구에서 합창하여 인사하고 때로는 주차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때 강남교당 정서상 못 보던 사람이 나와서 설치니까 좀 불편해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원기 10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았던 분,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본인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일요일 교당에 오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원기 93년에 저는 원청단장이 되었습니다. 출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청단은 단원은 많았지만 거의 질이 멸렬 수준의 원청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게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와 송희원, 송명덕 부부 4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님의 은혜로 그의 부모님 칠순에 효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부부, 대치교당을 갔다가 주차할 시설이 없어서 우리 교당으로 온 부부, 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찾아온 부부 등 순식간에 1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원청단 정기훈련에 8명이 가는데 이산 교관님께서는 일요일 법회를 두시고 저희와 함께 훈련을 함께 하셨는데 이 8명이 나중에 80명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5시간이나 걸리는 훈련원이 아닌 펜션에서 훈련을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청단원들의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서 공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당을 떠나 있었기에 우선 단원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에 힘쓰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교당이 아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가족 모두와 함께 하였습니다. 또 겨울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정기훈련 뒤 오덕훈련원 계곡이나 신사님의 연수원에서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청우 20권에서 연말 송년회로
많은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16장에서 모든 경전이나 선을 장려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교리 공부보다는 신심이 나게끔 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 예타운 전희상 종사님의 기도책을 사서 원청 단원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주며 기도부터 하게끔 했습니다. 또 정산 종사님께서는 권도편 14장에서 정 공부로 염불과 좌수는 큰 길이라 하셨고 기도는 지름길이라 하셨는데 기도를 드리며 일심이 되면 위력과 정력을 아울러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위력으로 원기 93년 처음 4명으로 시작한 원청 단원이 98년 그때 신중초등학교 교장신 교산 백대식 도반의 도움으로 학교 강당에서 원청단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원청단원들과 아이들까지 113명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6년 만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해피투게더 법회와 영화슬법 그리고 교화 대불공을 위해 당시 주산 추정은 회장님과 봉타원 박홍순 교화위원장님과 훈산 오도훈 부위원장님과 신산 박오진님과 활산 정성근님, 수타원 박만기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모든 강남교당 교도님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이산 교감님을 모시고 토요일 오후에는 원청단 정정공부방 12주를 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훈산 오도훈님과 함께하는 도둑박사 공부방 또 팬데믹 전에는 전통의 사경 공부방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부간의 아내나 남편과의 생활에서 온전한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자승의 본래 자리를 찾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재동 교당에서 자곡동 교당으로 옮길 때 이산 교감님께서 저에게 꿈만 같습니다라는 책을 주셨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 신도 3,000명이 되는 과정을 서술한 책이었습니다. 비전 1에서 강남교당의 캐치프레이드는 원기 백천 천불도량입니다. 원기 백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원기 백년에 천명이 법회를 보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천불도량은 이루어졌는데 원기 백천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원기 백천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강남교당에서 행복했습니다. 원불교는 생활 종교이자 칠천 종교입니다. 강남교당이 하면 원불교의 역사가 됩니다. 구인 선지님들의 사무유한 정신으로 대도시 교화 모델이자 원기백천의 그날까지 다 함께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일단 노인순입니다. 저는 신림교당에서 강남교당으로 온 지 올해 6년째인데 제가 오던 첫 해에 보온행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수행담을 했고 오늘은 기도로서 심력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생을 기도와 봉사로 수행정진하시다가 67세로 열반하신 친정어머니 유타원 16강 정사님을 연원으로 원기 54년에 입교하여 이남 삼녀 중 혼자 꿋꿋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받아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6년 전 이곳 강남교당에 처음 왔을 때에는 이방인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마음이 요란해져 한동안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항상 웃는 얼굴로 제게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이 있었는데 바로 목타원 박용신님과 메타원 서소영님이셨습니다. 분명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누구보다 교단 일에 열심인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속 요란함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이 내 서성이다, 보고 배우자, 함께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했고 이후 성가대 참여, 식당일 돕기, 트레킹, 봉공회 교당 행사 돕기, 기도, 교도님들 챙기기, 차량 픽업 등 제 능력이 닿는 작은 일부터 소소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실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교당이 내 집이 되고 교당 생활이 즐거워지면서 다쳤던 마음은 열리고 행복 지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오늘 저의 신앙 수행담 제목을 기도로서 심력을 쌓자라고 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기도로서 제 마음이 성장했고 또 기도로서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들께서도 항상 교단의 큰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고 기도로서 큰 일들을 일궈내신 것을 잘 알기에 저도 크고 작은 경계를 만날 때마다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과 끝을 기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심고 염불 좌선 기도로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딸네 집에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낮 시간은 대부분 손자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교당에서 하는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교당을 오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론상 소원문을 20, 30독을 외우며 텀새의 시간을 활용해 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신림교당을 다닐 때 10년에 걸쳐 영산성지 9봉우리에서 법인절 기도를 드렸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후레쉬 불빛만이 길을 밝혀준 그곳에서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 정성이 닿았는지 저는 15년 만에 불가능이라 여겼던 저희 남편 이정균 교도의 법무사 시험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지승이면 감천이고 원불교는 믿으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종교라는 걸 크게 경험하면서 저는 기도에 점점 더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한 번 제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합격까지 15년간의 기다림, 이후에도 고향인 부산에서 15년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남편을 서울로 오게 해 많지 않은 가족, 한 곳에서 이론 가족이 되어 이론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제 평생 공을 들이기만 했던 철없는 남편 부처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기까지 저의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막상 마음을 돌리고 보니 기도 덕분인지 금방 원하던 장소에서 아담한 사무실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 만에 다시 매일을 남편 부처와 함께해야 하는 생활에 크고 작은 경계가 찾아오겠지만 모든 건 진리께 맡기고 마음 공부인으로서 내조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달랑 드는 철없는 남편 부처, 15년 만에 금이 한양하는 남편을 위해 지금껏 키워온 저의 심력으로 내 탓이요 내 덕이요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주문을 외우며 린타원 대종사님 법대로 살자 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제 마음을 챙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기도로 견뎌 왔고 지승이면 감천이라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대종사님께서 꼭 그 기도에 답해 주심을 알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성불재중하는 그날까지 정진하며 심력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살아남은 지식이라고 아십니까? 누군가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깨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제가 197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제 발로 원불교를 찾아 입문한 이래 원불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르려고 했고 그 가르침이 나에게 얼마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지 그리고 원불교에 남아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벌써 환갑을 넘기셨겠지만 저는 이제 넘기지 이제 채 1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60갑을 지나고 보니까 세상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신앙 수행담은 어떤 특정한 부분, 다시 말해서 어떤 경계를 당해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사경을 뭐 꾸준히 했다든지 아니면 심고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등에 대해서 이 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인생 저 60을 넘긴 한 인생 전체를 한번 구분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시기별로 제 인생에서 원불교를 대하는 그리고 원불교에 대한 나의 감정이 그리고 수행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원불교에 첫 입문한 고교 시절인 1970년대 후반에는 부산에서 매우 그 원불교가 활성화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교당 시야전도 했고 명절 때마다 꼭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일제히 그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조리도 팔고 그 복조리 파는 그 수익금은 또 교당 기금으로 마련하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기에 신심 하나로 믿음 하나로 매진했던 시기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활은 대학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던 게 이제 기억에 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신의 존재에 대한 토론은 이 결론이 없는 주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이 들어서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은 결론을 안 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저의 결론은 지금까지 그 다른 주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의 결론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했던 기억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이제 저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토론은 끝이 났죠.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한테 주어지는 그 무언가 제어하는 힘 저는 그래서 신이 있구나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아마 그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그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돌이켜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시기는 신문사에 입사해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직업 자체가 원체 바빠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료를 얻는 과정인지라 시간적으로 무척 바빴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일요일마다 매번 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신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원불교와 교당은 저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었지 몸은 항상 사무실이나 사람들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신앙생활의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원불교의 가르침대로 모든 현상은 성주개공, 생로병사의 순환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시기는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월간산으로 발령받던 시기였는데 그 발령 자체가 인사 발령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충격 그 이면에 아 이게 내한테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그걸 느낄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희망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제가 교단과 다시 가까이 되는 가까이 하는 시기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은 역시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도 돌아보고 지금도 생활을 해보면은 절대 한 측면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 깊이 와닿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다시 이제 교당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점 시작한 게 교당 개관지 그 일원의 한기 그 제작기를 이제 제가 맡아서 한 13년간아 제가 혼자서 한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그렇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내려놨습니다. 몇 년 전에 내려놨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주보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생활의 부활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시기는 이제 제가 나이 60이 들어서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직업, 지금 이 자리에 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곡절을 겪다 보니까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불행이 올 때나 아, 이 내가 업을 세게 받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와 닿습니다. 또 때로는 과거 불편한 관계, 불편한 인연, 그 악연이겠죠. 불편한 그 관계가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은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침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단히 잊어버리려고 노력도 하지만은 결코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선도 하고 저 사무실 앉아서 이 저 염주도 돌려보고 하지만은 결코 그 생각이 잘 떠나시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 감정이 오면은 스스로 하도 치밀고 어떻게 그 인간한테 복수할까라는 생각도 실제로 듭니다. 하지만은 아 다시 요즘 그 양면성으로 생각을 해서 아 그 인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굉장히 그 와닿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이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이 침잠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내가 마음이 침잠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스물스물 그 불편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참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음의 근중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스스로 이제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 원망 섞인 생활을 역으로 감사 생활을 하려고 지극히 저 스스로 이제 마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아마 그동안 원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술을 마시면은 신문기자들이 술이 되게 술을 많이 마십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 술을 마시면은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취하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요즘은 물론 나이가 들은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술을 마실 때 아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술을 마시더라도 뭐 적당히 마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과하더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그 원불교의 가르침을 체화한 시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입문한 지 올해로 제가 만 45년이 됐습니다. 원기 63년에 입문해서 지금 올해 108년이면 자스도 만 45년이 되겠죠. 45년 동안 체화한 교리가 이제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에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불교인으로서 45년 동안 생활한 살아남은 지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자 수행생활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지식으로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미래를 저희 것으로 오롯이 저희 것으로 만들려면 원불교의 살아남은 지식을 스스로 더 체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